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 이치훈입니다. 요 며칠간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게이샤 커피는 맛이 없어졌을까? 왜 우리가 마시는 수많은 게이샤 중에서 맛있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을까? 온 나라에서 게이샤가 나오고 있고, 자료를 이렇게 제가 첨부를 하겠지만, 세계 COE 중에서요, 컵 오브 엑설런스 중에서 게이샤가 없는 나라가 상위 랭크에 모두 게이샤가 있고요. 국내에 들어오는 저가형 게이샤들, 정말 수많은 게이샤라는 품종들이 있는데 마셔보면 게이샤 맛이 나는 게 잘 없습니다. 일단 게이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게이샤 소개 영상도 나중에 연결해 드릴게요. 게이샤 커피는 사실 커피 품종을 의미해요. 커피를 나라별로 마시기 시작한 시대를 지나서 이제 품종별로 마시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게이샤라는 커피는 처음 커퍼들이 맛봤을 때 신의 얼굴을 보았다고 할 만큼 정말 특별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색이라고 할 만한 게 자스민 향과 과일 같은 복숭아 아니면은 감귤 같은 플레이버. 딱 마셔보면 향도 향이지만 입안에 당기는 느낌이 달라요. 그 부분이 정말 특이한 거예요. 이 품종의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건 안에 재배가 되고 잘 로스팅되고 추출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만한 어떤 향이 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요, 다른 향이 인지되는 건데 모든 사람한테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이샤 커피의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마셔도 이 커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인지할 만한 향미라는 게 플로럴한 향이나 입안에 느껴지는 그 플레이버 맛들이 오렌지 같다거나 감귤 같다거나 정말 달달한 느낌이 난다는 것이죠. 외관도 조금 다른 편이에요. 자, 근데 오늘 영상의 주된 주제, 왜 게이샤는 맛이 없어졌을까? 그거는요, 게이샤라는 것에 대한 규정을 잘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게이샤의 아종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정확한 것들을 좀 밝혀내고, 제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커피인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현재 제대로 규정된 게이샤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월드커피 리서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전 세계의 품종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사이트고, 커피 산업에 많은 것들을 기여하고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규정하는 게이샤 커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품종은 에티오피아에서 기원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기원을 해서 1930년도에 발견되고 탄자니아로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요, 탄자니아에서 지금은 코스타리카의 커피협회 같은 건데 KATIE라는 Centro Agronomico Tropical de Investigación y Ensenanza, 그냥 줄여서 CATI라고 하겠습니다. 캐티 이쪽에서 이 품종을 받았어요. 원래 처음에는요, 재밌는 게 이게 맛있는 품종이 아니고 그냥 병충해에 강한 품종이라고 그렇게 에티오피아에서 수집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여 협회에서는 T272라고 명명을 합니다. T272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품종이 파나마의 피터슨 가문이라는, 가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에스메랄드 농장이죠, 쉽게 말하면 그 농장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품종을 의도적으로 가져왔다기보다 자기 농장에서 열리는 어떤 랏이 굉장히 특별해서 출품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좀 더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됐고 옥션에서 어마어마한 낙찰가를 받게 되죠. 이게 바로 파나마 게이샤입니다. 이 기원들, 이 순서들이 어떻게 보면 파나마 게이샤의 기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거를 제외한 다른 게이샤들은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안에 들어갈 만한 여기에 연결된 게이샤가 아닌 게이샤들은 조금 다른 품종 이름으로 정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마케팅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혼란스럽고, 거기에 이제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속아서 구매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판매자들이나 바리스타들이나 게이샤가 이렇게까지 핫해졌는데, 핫하다기보다 트렌드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속지 않는 것이죠. T272라는 이 품종이 파나마 에스메랄다에 전달되었고, 새롭게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요 자료 보면은 여긴 산타펠리사라는 농장이에요. 과테말라 산타펠리사. 여기에 나오는 게이샤 이름들만 봅시다. 정말 독특한데요. 일단 T272라고 잘 명명이 돼 있죠. 이 품종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파나마 게이샤 느낌이 날 거예요. 과테말라에서 심어졌지만 가공이나 재배가 잘 되었다면은 그 게이샤 느낌이 날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드워프 게이샤라는 게 있죠. 드워프 게이샤가 있고 아프리칸 게이샤가 있고, 사실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 게이샤가 어디서 나왔고 어떤 게이샤인지에 대한 자료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농장에 메일을 보내긴 했는데 정확한 어떤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냥 이 품종은 아프리카에서 온 것 같아서 게이샤 유전적으로 비슷하니까 아프리칸 게이샤라고 명명하고, 심었던 게이샤 중 에서 나무가 작은 건 드워프 게이샤라고 명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차라리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테이스팅했던 이 나라 이런 커피들은요, T272라는 게이샤 말고 다른 모든 게이샤들은요, 게이샤 느낌이 잘 안 나요. 특히 워시드 가공을 하면은 더 밋밋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이샤들은 가공으로 맛을 내는 편입니다. 가공으로 막 과일향을 난다던가 요즘 유행하는 CM 프로세스나 무산소 발효 같은 걸 해서 과일이나 다른 향들을 입혀버리는 거죠. 품종의 힘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산타펠리스타 농장에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얘기죠. 지금만 봐도 세 가지 게이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거 외에도 나라별로 게이샤들이 이제 다 명명까지는 아니어도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에리네르토 농장이에요. 과테말라 에리네르토 농장. 이 농장에 레전더리 게이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정보를 보면요, 사타행이 친절하게 적어놓습니다.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에 가서 그 농장주가 자기에게 이 종자를 줬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파나마 게이샤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지 레전더리 게이샤라고까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떠도는 그 레전더리 게이샤라는 거는 파나마 게이샤고 T272 품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자료를 보면 이제 에리네토 농장주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온두라스 산타루시아 농장 CO 1등 게이샤, 그게 정말 핫했죠. 그 갓두라스라고까지 불리면서 이 농장도 이 자료를 보면요, 파나마에서 넘어온 게이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파나마 게이샤라고 보면 되고요. 아마도 COE의 상위 랭크에 등극하는 커피 중에서 워시드에 가까울수록 대부분 파나마 게이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맛있으니까. 아시겠죠?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이 다음에 볼만한 게 재작년부터인가요? 게이샤가 떠오르면서 에티오피아 게이샤 빌리지가 많이 풀리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혼돈을 준다고 생각해서 좀 아쉬웠었어요. 게이샤라는 건 사실 게이샤라는 벤치마치 지역에, 에티오피아 벤치마치 지역의 마을 이름이. 요즘은 그래서 일본의 게이샤와 헷갈리기 때문에 게이샤라는 요 두 가지 단어 중에서 게이샤로 많이 얘기는 하는 편이지만요, 이 두 가지의 유전적이나 어떤 개념적으로 연결된 건 없습니다. 그냥 혼돈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게이샤라는 쪽으로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혼돈되잖아요. 게이샤라고 하는 사람마다 이제 일본 게이샤냐고 물어보거든요. 요 지도 보면은 이거는 에티오피아 게이샤 빌리지 옥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는 자료인데요, 이 지도에 있는 게이샤 마을에서 나온 게 게이샤 품종입니다. 거기서 발견된 것이죠. 거기에 고리 게이샤라는 숲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게이샤 품종들을 모아서 파나마 게이샤랑 굉장히 비슷한 모양과 맛을 가졌던 것들을 따로 빼요. 그거를 1931 게이샤라고 명명을 합니다. 게이샤 빌리지에는 세 가지 게이샤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름을 명명을 하고 나머지 게이샤들을 고리 게이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루바보르 게이샤라는 겁니다. 그거는 품종적으로 개량을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병충해에 강하도록 그렇게 개량을 한 게 일루바보르. 그 세 가지가 있죠. 게이샤 빌리지에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1931 게이샤가 파나마 게이샤 뉘앙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커피는 워시드로 사셔도 돼요. 워시드로 사도 상당히 맛있는 맛이 나올 거고 파나마 게이샤보다 가격이 쌀 거니까 이쪽을 사는 게 메리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잘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에티오피아 게이샤 빌리지에서 고리 게이샤랑 일루바보르 게이샤 사는 거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워시드가 아니고 워시드 사면 좀 아쉬우니까 내추럴이랑 허니를 사거든요. 물론 맛은 있겠지만은 그거 따르게 얘기하면 그냥 에티오피아가 내추럴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게이샤 빌리지에서는 어쨌든 파나마 게이샤, 왜냐면 품종 때문에 사는 거니까 1931 게이샤를 사시는 게 메리트가 있고, 고리 게이샤는 그냥 전통적인 어떤 그 마을에서 나는 커피들이 수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좀 헤리움에 조금 더 싱글 버라이티화 되었다 볼 수가 있고, 일루바보르 게이샤는 병충해 강하도록 이제 좀 개량을 했다는 것. 그래서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게이샤라는 건요, 게이샤라는 건 우리가 한쪽으로 제쳐둬요. 1931 게이샤, T272 게이샤, 레전더리 게이샤, 파나마 게이샤, 1931 게이샤 얘기했나요? 그쪽을 게이샤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쪽, 그거랑 연관된 것만 게이샤라 쓰기로 하고, 나머지 게이샤들 있죠. 고리 게이샤나 일루바보르 게이샤나 아프리칸 게이샤, 두어프 게이샤, 뭐 루비 게이샤, 베이비 게이샤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의 기원이 정확하지 않다면 서브 게이샤라고 붙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아종까지는 아니어도 서브 게이샤라고 붙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훨씬 생각하기도 편하고 구매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만약에 서브 게이샤가 아니라면 그 유전적인 요인이나 어떤 맛에 대한 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이샤가 왜 맛이 없어졌을까? 왜 이렇게 게이샤가 망해졌을까? 그 이야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